독일에서 그렇게 자료를 모으시면서 약간 그 위험한 마음이 들어서 내 몸을 지켜야겠다는 생각도 하신 적 있어요? 있죠. 뭐냐면은 그것들을 밤에 이제 몰래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럼 말관리사가 자거나 말관리사가 뭐 술 마시러 갔을 때 그러면 그때 이제 몰래 스캔을 하는 거예요. 무서워. SD카드에 찍어 이것도 영화 같아. 막 가끔 거 떨려. 영화 같아 진짜. 스캔을 하면서 이제 스캔을 하다 보면 또 소리가 나잖아요. 그치 그치. 그러면 예, 밖에다 이렇게 몇 번 쳐다보고 스캔하고 스캔한 문서는 밖에 나가서 소각하고. 완전히 첩보 영화네요. 이게 머리가 나쁘면 못하겠다 이거. 그러다가 한번 놀란 적이 있었어요. 예, 왜? 어떻게? 밖에서 나가서 새벽 3시에 막 그 소각하고 있는데 불길이 좀 크게 났거든요. 근데 저기서 그래서 누가 신고? 일난 줄 알고. 진짜 식은땀이 많이 났었고. 그 배기 밑에 칼을 숨기고 주무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나 안전장치가 안 돼 있었냐면은 자고 있는 이 옆에가 그냥 유리였었던 거예요. 유리도 진짜 얇은 거. 우리나라 같은 거예요. 그럼 총 쏘면 그냥 맞는 거잖아. 예, 예. 그냥 푹 치면 딱 깨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머리에다가 이제 식칼 하나, 그다음 이쪽 그 침대 무섭구나. 밑에다 식칼 하나, 이렇게 두고 자. 그러니까 약간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정도로. 그건 느꼈죠. 그럼 그때 당시 찍으셨던 사진들이 있어서 한번 잠깐 볼게요. 한번 봅시다. 어머나. 어머나. 완전히 다른 얼굴이야. 저게 뭐였냐면 정보 수집 하다가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갔잖아요. 근데 식량을 끓은 거잖아요. 저 뒤에가 다 감자밭이에요. 근데 이제 기계로 하다 보니까 감자가 뒤에만 떨어졌단 있죠.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러면 저 상황에 저 사진을 찍은 것도 웃긴 것 같아요. 그러게 웃겨. 셀카 왜 찍으셨어요? 아, 저거요? 자리를 남기지. 철두철미하다. 그래서 저기에서 감자 줍다가 독일인한테 혼났어요. 왜요? 동물이 먹을 건데. 네가 주사간 동물을 못 먹냐.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했는데 제가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먹겠다고. 여기까지 스토리는 들었는데 이제부터 이제 본인이 이거 수집한 자료들을 이야기 처음에 이야기하신 게 검찰에서 그렇죠. 검찰이 처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됐죠. 검찰에 처음 갔을 때 거짓말로 일관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검사가 내 편일지 안 믿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렇구나. 머리가 진짜 12시간 반 동안 그 검사님하고 싸웠어요. 그러다가 12시간 반 동안 싸우다가 이제 검사님하고 이제 담배를 피웠어요. 네. 그때도 이제 담배를 한 까치를 핀 게 아니라 연달아서 제가 다섯 갈씩 핀 거예요. 너무 건강해 해로우신데. 검사님도 다섯 갈씩 같이 피더라고요. 답답했구나. 다들 술을 돌리는 거지. 싸우는 거예요. 머리 싸우는 거죠. 그 시간 동안. 술 담배를 피시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지. 그래서 이제 검사님 이제 들어가시자니까 네, 들어가서 하시죠. 앉자마자 제가 검사님한테 딱 그랬어요. 지금부터 검사님 조사 지금까지만 받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받겠습니다. 왜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딱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뭘로 믿고 그렇게 왜, 난 그게 궁금해. 그 사람한테 진실을 이야기해도 된다라는 믿음이 그래. 그 확신이 언제 생긴 걸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검사님하고 앉아서 인사 나눴을 때 검사님한테 제가 명함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검사님이 명함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하니까 검사님이 이제 서랍에서 명함을 꺼내는 거예요. 나 누구다? 이거 밖에 나가서 이거 보여드리고 그러면은 자기 튀어나갈 밖에 없다고 이 수사에서. 그러면서 명함을 딱 받으면서 자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 뭐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하고 명함 교환하고 4시간 반 동안 쭉 얘기를 했죠. 정렬 선수 좋아? 이게 완전히 부수작품이고 얘네들이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돌아야 되고 이걸 하지 않으면 일을 안 시키면 다 죽겠어.